민주는 시애구이랬네요. 오케이, 문장. 그래서 누군지 묻고 답하는 거, 그 남자가 누구니, 그 여자가 누구니 하는 거였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누구니? Who's he? Who's he? Who's he? 오케이, 그러면 who's he가 왜 그는 누구니 이제 한번 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누구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는데, Who's he라고 하면 되는데, 일단 who's는 who is의 줄임말이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who의 뜻은 누구죠. is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 했죠. 오케이. 자, is를 보고 뭐라 하냐면, 어이구 잘하네. 얘만 있는 건 아니라 했지. am이나 are도 비동사인데, is는 뭐랑 같이 쓴다. he나 she나 it. he는 어떤 남자 한 명, she는 어떤 여자 한 명, it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거나 남자 여자 아닌 한 개. 전부 다 공통점은 다 한 개나 한 명이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m은 i랑만 쓰죠. 그 다음에 r는 주로 you나 we나 데이랑 같이 씁니다. 뭐 이런 거 나중에 또 할 거고요. 자, 어쨌든 he, she, it은 is와 함께 쓰는데 be 동사라고 한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뜻은 이다와 있다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는 이 뜻인데 he is면 그는 뭐뭐이다란 뜻이겠지만 여기는 he is가 아니고 is he? 하니까 묻는 느낌이 들죠? 오케이. is he의 뜻은 그는 뭐뭐이니 이다가 묻는 문장에서는 이니 있다가 묻는 문장에서는 있니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는 is he 그는 뭐뭐이니 이제 후하고 할 수 있을까 그는 누구니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녀는 누구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녀는 누구니 하고 싶으면 who is she 하면 되고요. 오케이. 너는 누구니? 사고를 타오 지네가 지난 달에 모자라가지고 못했어. 넘어가야 돼. 오고로. 오케이. 너는 누구니? 너가 뭐죠 영어로? 너. 아니 너를 영어로 뭐라 해? 너. 이유라고 그러는데. 너는 누구니 하고 싶을 때는 후 아이고. Who is you는 아니고 who니 you니까 who are you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은 be 동사를 쓰는데 you니까 is가 아니고 are 쓰는 거예요.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 기억 상실증 걸린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지 이러죠. Who am I? 내가 누구지? Who am I? 넌 누구냐? Who are you? 그 남자 누구냐? Who is he? 그 여자 누구냐? Who is she? 이렇게 한대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o is he가 그래서 그는 누구니가 되는 거예요. 줄여서 who's he? Who's he? 오케이. 그랬더니 He's my father. He's my fathe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o is he? 했더니 그는 나의 오케이. 그는 나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했다? He is my father. 그럼 he is my father가 왜 그는 나의 아버지다? 보면 he의 뜻은 그는이죠. is의 뜻은 이다란 뜻과 있다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다란 뜻이죠. 그는 이다. my의 뜻은 나의 father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대다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불렀어? Who is he가 된 거죠. Is he 하면 묻는 말, he is 하면 안 묻는 말이 된 거잖아요. 됐습니까? Who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who 하고 he is를 is he 했더니 묻는 말 된 거고 대답해줄 때는 he is 한 다음에 who에 대한 대답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대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He's my father.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번엔 그녀는 누구니? Who's she? Who is she? Who's she? 그러니까 Who's she? Who is she? 하면 돼. Who's she? 오케이. 그래서 어디 갔어? 어. 그녀가 누구니? 하고 싶으니까 이번에 뭐라 그랬다? 그쵸. 에고. 방금 쳤는데? Who's she? 하면 그녀는 누구니? 가 되는 거예요. She가 그녀니까요. Who's she? Who's she? 이번에 엄마라고 할 것 같은데 왠지. She's my mother. 뭐라고요? She's my mother. 그래서 그녀가 누구니?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물었더니 Who's she? 여기도 또 is she가 있죠? Is she는 묻는 말이니까 is she로 보여줄게. Who is she? 했더니 이거 대답할 때는 is she가 뭐가 되면 돼? She is가 되면 되고 Who에 대한 애가 My mother. 그러니까 Who is she? She's my mother. Is she? She is. 물을 때는 is를 먼저 대답할 땐 원래대로 she is 그리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그녀가 누구니라고 물었죠? Who's she? Who is she? Who's she? 했더니 그렇죠 she is my mother. She's my mother. 그래서 이번엔 그녀는 또 누구니? 후시? Who's she? 그랬더니 She's my She's my 오케이 그래서 she's my sister. 오케이 민준은 sister는 없죠? 네. 대신 brother가 있죠? 네. 그렇죠? 있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여자 형제가 있다면 she's my sister라고 소개시켜 주면 되겠네요. She's my sister. 오케이 조금 더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누구니? 그는 누구니? 누구냐고 물어봤어. 요 Who's he? 뭐라고요? Who's he? Who's he? Who's he? 그랬더니 He's my father. He's my father. Okay,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Who's he? Who's he? 그걸 집에서 민주가 해야 되는 거야. Okay,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He's my father. He's my father. 처음이라서 이런 거 처음이에요? 학교에서 안 해요? 하나도 안 한다고? 웃기고 있네. 계속해서. 그냥 누구니? 누군지 물어야죠. Who's she? Who's she? 그랬더니 She's my mother. She's my mother. Hey, 또 그녀가 누구니? Who's she? Who's she? 그렇지. She's my sister. She's my sister. 잘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왜 그러면 이제 단어들을 살펴보면 알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나의가 뭐였어요? 나의 my죠. 저것은 내 가방이야 하고 싶으면 that is my bag 하면 되겠죠. that is my bag. 저것은 내 가방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엄마는 mother. mother 어떻게 썼더라? mother
the. th 있으니까 the 하고 or 하면 되겠죠. 네. 네? or이죠. or. e가 힘 빠졌어. 오케이. o가 내는 내가 해서 o o a o 해서 뭐. 그다음에 th 나올까 혀를 살짝 묶어 the or mother. 뭐 mother가 아니고요. mother가 아니고 mother. 오케이. mother. Okay, she is a good wife and wise mother.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빠는 father. Father 어떻게 쓰면 되는지 기억나나요? 파. A가 아 됐네. 파. 그 다음에 더는 똑같아. 더. Father. Mother. Father. Father. This is my father. 소개하고 있네요. Okay, 그 다음. 누구? 그는 누구니? 그녀는 누구니? 할 때 계속 나갔던 거. 그는 누구니? 그는 누구다고? He is my father. 이건 그는 나의 아빠다고. 거기에는 누구란 말이 없고. He는 어떤 남자 한 명을 he라고 한다 했고. My mother. My who죠,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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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는 누구니? Who is he? 그녀는 누구니? Who is she? 그래서 누구라고 물을 때 뭐 쓴다? Who? Who? 오케이. 그래서 이 남자아이는 누구예요? 하고 싶으면 Who is 아니 Who is this boy? Who is this boy? 하면 this boy는 who입니까? Who?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자 형제. sister. 그쵸. 오케이. sister 어떻게 썼더라? sister. 이번엔 the 아니야. ter야. sister. or 붙는 건 다 똑같네. Sister. Sarah is Henry's sister. Sarah is Henry's sister.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어떤 남자 한 명? He. He. 그는 나의 남자 형제야. Brother. He is my brother. 오케이, okay, 예, 남자 형제, brother, brother. 오케이, okay, 나의 남자 형제는 건담을 좋아한다. My brother likes 뭐 장난감 로봇. 오케이, okay. 어, 좋아해? 안 좋아해? 그녀는 어떤 여자 한 명. 그거는 여자 형제. 여자 형제도 이게 될 수 있고 엄마도 이게 될 수 있고 she죠 she. she 그녀는 나의 여자 형제야. she's my sister. 오케이.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워요.